진리가 뭐예요?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면 온 우주에는 생명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명 때문에 살아있다.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진리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거 모르면 꽝이야. 아시겠죠? 인생을 헛살고 그냥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도 네, 이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이런 걸 모르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다. 그 생명은 바로 사랑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자꾸 받아야 돼요. 자, 이번 기는 2부 세미나가 없어서 좀 허전한데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본질인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를 자꾸 배워야 됩니다. 아,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이런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생명이 되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형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한다? 자유 선택권을 허락합니다. 자, 자유 선택권을 허락했다면 벌 줄 수가 없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벌은 뭘까요? 자, 이제 벌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으면 또 성경은 누가 벌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거를 글자대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게 무조건적이 아니잖아. 그렇죠? 벌 준다는 말은 조건적입니다. 내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그건 조건적이죠.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재정리가 되야만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참 좋은 사랑이구나. 아를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어. 조건적 사랑이 뭡니까? 결국은. 결국은 조건적 사랑이 죄예요. 그리고 조건적 사랑이 사망이야.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바로 스트레스야. 그 경쟁심, 시기, 질투, 두려움, 위선, 그렇죠? 교만, 절망감, 패배감, 열등감, 우월감,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뿌리는 결국은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고 결국 이기심과 욕심의 뿌리는 바로 뭐더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무슨 벌이에요? 벌 중에 최고의 벌. 사형이요. 죽음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죽음은 뭐예요? 죽음이란 게 뭐예요?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라고. 그 죄는 뭐라고? 조건적 사랑이라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적 사랑을 내가 끝까지 밀고 선택하고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내 마음을 바꿀 것이냐? 그 내 마음을 무조건적 사랑이 옳아! 라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선택했을 때는 그제서야 나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선택하기 전에 나는 무엇 속에 있었어? 사망 속에 있었지. 왜?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보고 있었으니 하나님을 죄로 받고 하나님을 사망으로 보고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망인데 자, 죄가 곧 조건적 사랑이요. 이것이 곧 죽음이야, 사망이야. 이게 스트레스야. 그러면 여러분. 벌 중에 최고의 벌이 죽음이라면, 사망이라면, 결국, 뭐가 벌이에요? 죄가 벌이고, 죄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신 분이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분은 뭐예요? 아니야. 그러면 죽음은 왜 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거부한 결과가 죽음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 중에 최고의 벌인데 그 벌은 그 죽음은 그 벌은 형벌은 하나님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 내가 선택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벌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써놨어요.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 준 거 아니잖아. 누가 선택한 거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늑대나 이런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근데 양들은 보호수단이 없어. 양을 보호하는 사람은 목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양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즉 악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악령과 내가 싸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악령을 쫓아내 줘야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그 스트레스를 쫓아내 줘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죄 졌다, 그럼 거짓말했다, 뭐 훔쳤다, 자꾸 이런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죄를 자꾸 그렇게만 죄를 생각하는데, 진짜 죄의 핵심은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사람이야. 네. 그래서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줬다. 내 마음 속에서 뭐가 올라와? 열불이 올라와. 분노가 올라와. 왜 분노가 올라와요?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탁 자리를 잡고 있다면 분노가 안 올라와죠. 왜? 말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절로 뭐예요? 분노가 올라와. 그 이제 형제에게 노한 것이 형제를 죽이는 것이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한 것은 그 형제를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죄다. 이러지만 내가 안 미워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미움, 분노라는 것은 그 뿌리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미워하고 분노하는 죄를 내가, 아, 이게 잘못됐다.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하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아, 역시 내 마음 속에는 조건적 사랑이 꽉 자리를 잡고 있구나. 네. 이 조건적 사랑,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자유했으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미워했다는 것만 잘못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증오심과 분노를 일으켜주는 그 밑바닥에 있는 조건적 사랑을 내가 보고, 아직도 내 속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구나. 즉 조건적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마다 나는 빨리
이 조건적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뭐예요?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글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그때 잘못했거든요. 또 이것도 잘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이 쪽지 써야 돼. 내가, 누구누구, 옥균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탐을 냈습니다. 또, 내가 성애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정수기를 깔았습니다. 내가 박주영이를 축구선수라고 놀렸습니다. 이런 거는 다 조건적 이 사랑이 뿔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이지. 그것이 죄의 본질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먹으러 그걸 쪽지에 써가지고, 응? 이제, 그래가지고 쪽지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촛불에다가 태우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다고. 아무리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 왜? 그런 자질구레한 잘못된 행동들의 뿌리는 모른다고. 그러니 인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계속 조건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벌 중에 제일 중형이 사망인데, 결국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거부하고 내가 사망을 선택해서 받는 것이 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건 사망은 벌이에요. 벌이에요. 그러면, 벌이란 것은 결국 뭐예요? 죄야. 죄가 벌이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이제 무슨, 그러면, 이제 현대식으로 이걸 바꿔서 풀이를 하면, 담배 피지 마라 그랬는데 담배를 자꾸 피니까 하나님이 폐암 걸리게 한 게 아니잖아.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피우니까 폐암에 뭐예요? 걸리게 된.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게 죄라면 폐암이 뭐예요? 벌이다 이 말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선택한 결과가 스트레스요. 그것이 벌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 벌 준다 그럴까? 하나님 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성경을 기록하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을 보면 구약 성경 보면 죄라는 단어 자체가 벌입니다. 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말은 죄는 죄고 뭐요? 벌은 벌이고 이렇게 따로 되는데 히브리 말은 죄가 곧 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선택하면 사망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 벌죠. 즉 내가 담배를 선택하면 내가 폐암을 선택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하나님은 폐암 안 걸리게 하려고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으니까 담배 피는 죄를 범하면 폐암이라는 벌이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벌은 죄에 따라오는 거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 암에 걸렸다 이거야. 근데 이 악령들은 자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나쁜 년 아니야? 너 이것도 이것도 나쁜 짓 한 거 많잖아. 어?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안다고. 그런 거 우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다 회개 안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암 걸리게 한 거예요. 라고 악령은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려도 하나님과 자꾸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과 더 뭐예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악령이요. 그래서 악령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 조건적이라고.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다. 말 잘 들으면 복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런 조건적인 분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을 속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특히 교회에 댕기는 암 환자들은 암 덜컥 진단을 받으면 아니 나 왜? 저 집사 전년이 더 나쁜 년인데 왜 저 집사는 나만 그러고 나는 쟤한테 비하면 뭐예요? 훨씬 착한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변호사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억울함을 좀 풀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 것도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뭐요? 벌을 내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그런다고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얘한테 벌 준 게 아니라 얘가 자기가 선택해서 사망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병이 생겼대. 하나님은 내가 너 복순이에게 복 많게 생겼네. 그래서 내가 너 복순이에게 네가 내 말을 안 듣기에 내가 너에게 분노해서 너를 병들게 했다고라고 써놨어.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고지 곧대로 글자대로 믿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글자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면 여러분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요?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글자는 그 써놓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뭐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경상도 말은 참 거칩니다.
아시겠죠? 줄여서 아들이 엄마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 문디 자식아, 이 문디 자식아 나가서 자빠져 죽으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진짜 아들을 나가서 자빠져 죽기를 죽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지. 네 마음 좀 바꿔라. 그러다가 네 자빠 죽는다. 나는 네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은 읽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돼. 글자대로 읽으면 안 돼. 왜 그래요? 하나, 그거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막 하는 이유는, 제발 좀 살아라. 라는 뜻에서 나가서 뒤져 죽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대로 써놓은 대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뭐로 보는 거요? 법문으로 보는 거야. 법령으로 보는 거야. 법은 글자대로 봐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무엇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야.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야. 법문은 법률 문장은 무슨적으로 써야 됩니까? 철저히 논리적으로 써야 돼. 이론적으로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이론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법률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지만, 사랑은 무슨적으로 해야 돼? 감성적으로 해야 돼. 감성적으로.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남자들은 할 말을 몰라요. 왜? 얼마나 그러는데 그거를, 왜? 우리 남자들은 자꾸 무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 대답을 어떻게, 가만히 있자. 얼마나 사랑,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논리적인 대답을 해봐야 썰렁해요. 설악산만큼 사랑한다. 했다. 지구 땅덩어리만큼 사랑. 이거는 굉장히 크긴 큰 건데 썰렁하기 뭐예요? 짝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게? 나는 눈 깜빡이는 시간도 아깝다 했어.
아시겠죠?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눈 깜빡이는 거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지금 이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그런 말입니다. 나는 눈 깜빡하는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 안 깜빡거린대. 이렇게 논리적으로, 감성적인 기록을 논리적인 기록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자식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자, 3대 독자 아들. 엄청 귀여워. 너무너무나 귀해. 한국서는 몇 살 때 면허증을 처음 따요? 예? 네? 예? 네? 만 19세예요? 미국서는 16세에 이제 예비 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16세가 되면 운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18세가 되면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아. 자, 이 3대 독자의 아빠는 뭘 보고 싶어? 아들 운전하는 모습을 참 보고 싶어. 미국서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운전을 하게 됐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과속하면 안 된다. 운전 중에 핸드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전벨트는 꼭 해야 돼. 그런데 이 자식이 막 과속을 하면서 안전벨트도 안 하고 막 아빠 말 하나도 안 듣고 막 친구한테 막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야 신난다 하고 달리다가 꽈당했어. 다리 뼈가 부러졌어. 누구 잘못이요? 아들 잘못이죠. 그러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는 뭐라 그러겠소?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일찍 차를 사줘가지고? 그 말이에요. 너를 다리 몽둥이를 뿌려놨구나. 내가 너를 다리 몽둥이를 뿌려놨대. 그러니까 내가 벌 줬대. 아들이 뭐예요? 지가 다리 몽둥이 뿌려놓은 거를 아버지가 내가 뿌려놨고.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안 그러면 문장 글자만 보고 와 겁나네.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는 2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2부 강의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깨달을수록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런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안 내보내는 거요. 그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내보내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해방 안 시킨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해방시키고 싶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 성경은 웃겨도 한참 웃겨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런 웃기는 말을 이해도 못 하면서, 하나님, 막, 지 마음대로 하는구나. 막.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막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또 모세한테는 뭐요? 가서 해방시키라 그러고.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곧이곧대로 여러분 써놓은 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좀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뭐 줄려? 여기가 바로 된 하나님이라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야,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그래도 바로가 절대로 해방 안 시킬 거다. 너는 해방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바로한테 해방시키지 마라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말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고 싶지 않아. 그거는 누가 준 마음이야? 악령이 준 마음이야. 근데 그 악령이 준 마음을 왜 하나님 자기가 줬다고 그럴까? 야, 뻔할 뻔짜네요. 대답 다 나와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도 사랑해가지고 바로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다 뭐예요?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데 보면, 자, 여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누가? 바로가. 아까는 누가?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하나님이. 지금은 뭐예요? 바로가. 바로 자기가 이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 강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다. 즉, 사실은 바로 자기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나 해방 못 시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부리도록 했다. 라고 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가 잘못한 죄도 하나님이 뒤집어서 주시겠다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 엄청난 사랑이구나. 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이런 하나님이 벌을 주실 리가 없어요, 세상.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아주 썩은 족속이에요. 그 에브라임 족속들은, 이 말입니다. 기브아 시대 같이 심히 썩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그 에브라임 족속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요? 벌하시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뭐요? 에브라임 족속들처럼 죄가 많은 놈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좀 주신 모양이네. 조금 히터를 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벌한다고 써놨어, 안 써놨어?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다고 써놓기도 하고,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벌 준다고 써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딱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아. 자,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원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아, 찾아보니까, 다른 영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자, punish. 이게 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영어 성경도 punish. 벌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이상하다. 근데 이게 진짜 punish인가? 하고 히브리 말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게 벌 준다는 단어가 아니라고. 벌 준다는 단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 준다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 카파드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 좀 카파드인데. 이 카파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도우신다, 돌보신다, 용기를 격려하다. 아주 좋은 뜻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문하시다. 방문하다도 이게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예, 네, 여러분, 방문한다는 말은 좋은 뜻입니다. 아. 자,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골치를 새긴다. 그러면 목사가 그 교인 집을 방문한다. 벌하러 갑니까? 구원하러 갑니까? 그럼요. 방문은 구원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지구를 방문했어요. 뭐하러? 구원하시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문은 전부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지 않다가도 사이가 나빠서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다.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 아. 그러면 야, 우리가 사이가 나쁘게 지내도 이번에는 한번 빌다 봐야 안 되겠나. 한번 뭐예요? 찾아가. 이 방문이요.
방문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카파드란 단어 자체가 사랑이야. 그래서 히브리말 성경은 그 에브라임 족속들, 썩은 족속들의 죄를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뭐요? 방문할 것이라고 써놨다고. 이제 보는 그 저 원문은 그래서 제가요. 아하. 그러면 다른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 히브리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영어 성경을 영어로 절대 다른 나라 말로 번역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오직 라틴어로만 번역하고 그 나머지 말, 영어 이런 거는 절대로 이 거룩한 말씀을 그런 별 볼 일 없는 뭐 불란스 말이나 뭐 영어 뭐 독일 말 이렇게 번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영국에서 제일 처음 어겼어요. 그게 이제 교황청의 명령이 그랬는데 어기고 처음으로 영어로 딱 번역한 그건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교황청에 대항한 거예요. 그 번역본을 킹 제임스 번역본이라고 그래요. 킹 제임스, 제임스 왕 시대에 번역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이 영어로 가장 처음 번역한 것이고 이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이 가장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를 딱 보니까, 보세요. 여기는 punish이죠. 킹 제임스 딱 보니까, 뭐예요? visit. 그대로 원어대로 번역했어. 방문하시다요. 자, 다른 데도 또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자,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뭐를 내린다? 벌을 내린다. 이거 카파드예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은 전부 pun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punish 그렇죠? 킹 제임스로 가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visit 네? 방문이에요. 야, 하나님이 죄 많은데 방문하십니다. 목사님이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방문 안 해도 돼. 그러나 교회 안 나오고 말씀 부리고 하면 자꾸 방문하세요. 해서 좋은 말로 다 이루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니까 죄가 많을수록 방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악할수록, 죄가 많을수록 방문까지 해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라는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온 인간들이 다 이기심, 욕심, 그거를 정상이라고.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나 해요, 우리는. 그거를 잘못된 말인 줄을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사람인데 다 자기만 생각하지. 사람인데 욕심이 없을 리가 있냐고.
그거는 죄의 세상 속에서는 맞는 말이고,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말이야. 아시겠죠? 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지만, 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가졌던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유전자는 점점 회복해서, 결국은 우리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영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친히 방문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방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해 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네. 이거다. 이것을 우리가 복된 소식, good news. 이거를 복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내가 나쁜 짓 할 때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 방문하러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은요, 절대로 방문 안 했습니다. 누구만 방문했죠?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방문한 것을 때려 죽여버렸어. 왜? 왜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아, 예수를 자꾸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게.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이게 틀렸다 이거야. 참 놀라운 가관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방문하셔서 이 지구를 방문하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께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잘 간직돼서 여러분, 질병도 치유가 되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